한편 LA 통합교육구의 교육 예산 확충을 위해 토지세를 인상하는 주민 발의안 2인은 부결됐습니다. LA 통합교육구는 지난 1월 교사 파업을 끝내기 위해 약속한 비용 지불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졌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주민 발의안 2가 유권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유권자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하지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발의안 2의 반대 지지자들은 주로 스퀘어핏당 16센트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주택 소유주, 건물주, 부동산 단체 등 LA 통합교육군의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LA 카운티 경제인 연합회는 추가 세수로 연간 5억 달러의 교육 예산이 늘어도 전부 학생들에게 혜택이 제공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구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됐을 것이라며 교육구는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학생들의 실질적 교육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노조는 발의한 이의로 공립학교의 문제와 개선이 필요한 점을 사람들에게 알린 기회로 보고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노조는 투표 전 발의한 이의 지지가 65%에 달했고 현재도 학부모 단체 등의 지지가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발의한 이의를 수정해 2020년 11월 선거에 상정하고 부동산 소유주에게 더 많은 토지세를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발의한 이의가 통과되지 않아 LA 통합교육구는 새로운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1월 교사 노조 파업을 멈추게 하기 위해 계약한 약속 때문입니다. 노조는 교실 학생 수를 줄이고 3년간 간호사, 상담사 등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산은 2년간 1억 7,500만 달러, 2021년 7월부터는 2억 2,800만 달러가 소요됩니다. LA 통합교육구는 현재 18억 달러의 예산이 있지만 2020년 학기가 되면 잔고가 빠르게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어카운트가 계속 쓰니까 이제 거의 이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자꾸 돈을 만들고 펀드레이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교사 노조 파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학생도 좀 줄고 그렇죠. 그것도 원인이에요. LA 통합교육구 학생 등록은 58만여 명으로 지난 10년 전 89만여 명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학생들이 다른 교육구로 떠나거나 차터스쿨이 늘어나면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